안녕하세요.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 안PD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27일 오전 12시 업비트에 상장한 블라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라스트란 EVM 호환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의 레이어2 네트워크로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기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이는 여타 레이어2 블록체인과 달리 네이티브 일드를 제공하여 이에 이용자는 스테이킹에 준하는 보상을 받으며 온체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티브 일드란 쉽게 말해 스테이킹 보상으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블라스트는 체인 사용자가 체인 내 지갑에 자산을 보유하기만 하여도 스테이킹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2 체인과 차별점을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머지 이후 약 4%의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레이어2는 이더리움과 달리 이러한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자산을 블라스트로 브릿징하면 블라스트 네이티브 이더와 블라스트 내 스테이블 코인인 USDB를 지급받습니다. 이 자산들을 지갑에 보유하면 자동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보상이 유저에게 지급됩니다. 블라스트의 창립자, NFT 마켓플레이스 블러의 창립자인 디이슌 로우케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블라스트의 거래소,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쿠코인이 있습니다. 블라스트의 가격, 24년 7월 22일 오후 4시 기준 25.25원이며 업비트 상장 시가는 24년 6월 27일 오전 12시 기준 22.8원이었습니다. 블라스트의 시가총액 약 4,500억 원이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166위입니다. 블라스트의 유통량 코인마켓캡 기준 180억 개이며 총 공급량은 1,000억 개입니다. 블라스트의 X 84만 명입니다. 블라스트의 본사 피치북을 확인한 결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라스트의 특징 1. 스테이킹과 생태계 활동. 블라스트는 네이티브 일드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만 하여도 보상을 제공해 주어 현존하는 레이어2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블라스트는 스테이킹과 생태계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레이어2 사용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블라스트는 더 많은 사용자들과 유동성을 모아 쾌적하고 견고한 레이어2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 새로운 구조의 DApp 구축 환경 제공. 블라스트는 네이티브 일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계 프로젝트들에게 새로운 수익 구조를 구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래는 블라스트의 네이티브 일드 시스템을 통해 구상해 볼 수 있는 수익 구조의 예시입니다. 1. 높은 TVL을 보유한 프로젝트.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와 같이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보유하였던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수수료 제거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하여 더 높은 TVL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TVL을 기반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2.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젝트.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지만 많은 유저가 유입되었고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젝트의 경우 블라스트의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해 프로젝트가 일으키는 수익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머리. 업비트 워너마켓에 24년 6월 27일 오전 12시에 상장한 블라스트. 상장가 22.8원으로 시작하여 당일 고가 45.2원으로 98%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24년 7월 22일 오후 4시 기준 25.2원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퀘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퀘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퀘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퀘스트 채널의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윤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KBS,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활동,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투자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유튜브 비투슈와 박작가 크립토연구소, 정법전 TV, 블록체인 타임즈, 코인 투자학교, 웅달 책방 출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블록체인 투자 관련 도서 퀘스트 디지털 자산 투자를 출간했으며 투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미를 대표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울러 퀘스트 77의 대표로서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는 아모레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성균관 글로벌 MBA를 2012년 수료하였으며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을 1위의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사내 공식 컨설턴트로서 부문별 임원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주식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해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투자 분석 전문가 퀘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